해줄게요. 어렵지 않아요. 단순하긴 해도 안녕하세요. 2019 만점 마무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봄을 향해 여러분들 가고 있는 것 맞죠? 내년 봄 캠퍼스에서 거닐 날들을 상상하면서 한 발 한 발 해오다가 드디어 만점 마무리 강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. 만점 마무리 강의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되면 진짜 문제풀이 많이 해야 됩니다. 사회문화는 특히나 개념 이해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야 되거든요. 그래서 문제풀이 많이 해야 되는데 사설로 나온 그런 모의고사들 풀다 보면 여러분들 더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 굉장히 많습니다. 지엽적인 것들 물어보거나 아니면 교육과정 벗어난 것들 물어보거나 그렇게 출제될 여지가 많거든요. 그래서 만점 마무리만큼 믿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재가 따로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특히 세 가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교재 특징하고요, 강의 특징, 그리고 강의 활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교재 특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 형태입니다. 봉투형 모의고사 형태입니다. 그래서 야 진짜 시험 같은데? 이런 느낌 체감할 수 있습니다. 5회분으로 모두 들어있고요. 시험처럼 시험지 형태로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요, 수능 대비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최종 마무리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설 모의고사나 이런 데 보면서 더 헷갈리고 더 지엽적인데 매몰돼서 오히려 나중에 이렇게 패턴을 흐트려뜨릴 수 있어요. 그래서 만점 마무리 이 봉투 모의고사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100% 신규 문항들 들어가 있고요. 때론 매우 평가원 문제처럼 어렵게 그리고 기본적인 핵심 문제들을 묻는 문제가 아주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. 네. 두 번째, 이 강의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. 5회분 실전 모의고사를 제가 모의고사 해설 강의 많이 하잖아요. 그 해설 강의 할 때 80분, 물론 평가원 모의고사는 조금 더 길게 해설을 하지만 정말 이 모의고사 해설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80분, 한 회분에 80분씩 해서 모두 5강 동안 80분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. 아주 꼼꼼히 해설합니다.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 봉투형 모의고사까지 왔으면 기본 개념이나 많이 문제들 풀어왔을 거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좀 어려운 고난도 문제 이런 해설을 많이 들을 텐데 그래서 표문제나 고난도 문제를 앞에 이렇게 배치해서 해설을 할 겁니다. 여러분은 이거 강의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시험이다라는 생각으로 진짜 시험처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진짜 시간 재서 25분 내지는 한 23분쯤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시간에 약간 쫓기듯이 해도 됩니다. 모의고사니까. 그래서 그 시간 내에 틀린 것들은 그것도 실력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뒤에 해설 보면서 꼼꼼히 분석하고 부족한 건 반드시 강의 들으면서 끝까지 선지 하나, 제시문의 어떤 부분들 하나 놓치지 않고 끝까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진짜 대단합니다. 이 봉투 모의고사 형태의 만점 마무리 강의 여러분과 처음으로 EBS 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. 해설 강의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해서 마무리까지 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봄이 오는 내년까지 여러분 많이 많이 힘내셔야 됩니다. 그러면 1강에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지친 사람들.